지금 저는 1호 노트로 이렇게 말고 있는데요. 그냥 뒷머리는 컬 느낌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한 바퀴 정도? 이거는 엄청 싸웠겠다. 저 어렸을 때 제가 조금 해가지고 많이 맞았어요. 저도 그 공무 공부했었거든요. 공무 공부? 네네. 어, 원래 미용 안 하고? 제가 원래 전공 미용이 아니고 경영학이랑 부동산 전공인데. 아 그래도 나랑 친해지자. 부동산에 관심 많으세요? 아, 나는 부동산을 네.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진 않아요. 네.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 한 명이라 왜냐면 부동산은 꼭 알아야 되겠더라고요. 오늘 가르마선은 거의 없이 할 거고요. 앞에 한 5cm? 한 이 정도? 5cm 정도 되나? 이 정도 느낌만 앞쪽으로 이렇게 컬감이 가게 좀 말게요. 요거는 그래서 부분적으로 오늘은 좀 다 말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만다 느낌으로 뭐 각도는 좀 살릴 거고요. 끝머리는 이렇게 좀 모을 거예요. 근데 우리 그 책에서 보면 끝머리 모으지 말라고 하잖아요.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앞이 좀 모아지게끔 해서 앞쪽으로 끝이 앞쪽으로 가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뻗치는 느낌으로 앞머리가 살짝 크게 요거 하나 말 거고요. 이렇게 만 다음에 이쪽 라인은 그냥 이렇게 앞으로 좀 이렇게 컬이 살짝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한쪽은 말고 한 라인 말고 한쪽은 안 말고 한쪽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겹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좀 할 거예요. 옆 라인 먼저 가겠습니다. 앞쪽 라인 먼저 갈게요. 앞쪽은 저는 지금 얘는 이렇게 가고 이쪽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이 느낌으로 갈 거기 때문에 반대쪽도 동일한 느낌으로 포머를 말겠습니다. 근데 네. 잘생겼다. 나는 그 막 잘생긴 그런 디자이너도 좀 부러운 것 같아, 개인적으로. 이쪽은 앞쪽이 이런 식으로. 원장님은 진짜 슈트 빨이 너무 잘 나오시죠. 슈트? 네. 정말 스트록 그 강의 하실 때. 아. 그때 딱 슈트 입고 스트록 치실 때 진짜 멋있었어요. 뭐예요? 그 슈트를 원래 좋아해. 네네. 너무 잘 어울려요. 집에 정장밖에 없어요, 원래 옷이. 근데 어렸을 때 정장만 입었었거든요. 근데 이게 수리 왼수라고 배가 나오니까 셔츠가 안 이뻐. 그래서 좀 남자 미용사들은 특히 몸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에 좀 운동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합니다. 그래도 좋아하셨겠다. 그때 숙취 입고 딱 바쁜 척 그때 계실 때. 모르겠는데 솔직히 나 별로 인기 없었어. 그냥 손님으로서만 이렇게 친한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. 손님하고 뭐 썸 있었다 뭐 디자이너 되게 이런 거 많잖아. 그쵸, 그 많죠. 찬우쌤은 썸 많았어? 아니요, 아니, 저는 손님은 손님. 네. 요건 좀 더 굵은 걸로. 좋은 생각이야. 나는 뭐 썸 한 번 입고 싶기도 한데 한 번도 없어 썸이. 손님들은 그냥,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지금은 고객님들이랑 말도 이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손님들이랑 다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. 아 오셨어요. 오늘은 제가 알아서 해드릴까요? 뭐 이런 식이어가지고 좀 재수없었다 생각해보니까. 그래서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냥 뭐 항상 내 할 말만 딱 하고 그래가지고. 근데 수다 떨 시간이 없었어. 그랬는데 항상 뭐 커트하고 앞머리 포모 말고 커트하고 앞머리 포모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참가하지 않아서 그랬나? 재미없네. 되게 많이 나왔어. 이제
페이퍼를 하겠습니다. 찬우쌤은 인기가 없어? 그래서? 저는 별로 그런 거 없어. 아, 됐어. 여자친구 없는 지 얼마나 됐어? 한 1년. 1년이나? 네. 와, 혈기 왕성할 나이인데. 그 지금 1년 동안 거의 총각이에요. 총각 1년이면 총각. 총각, 총각. 총각 있으니까 연락 주세요. 참 이게 네. 예전에 저희 샵에 있었던 친구하고 같은 동기였대요. 네. 찬우 쌤이. 그래서 학원 같이. 학원 같이 다녔던 친구들하고 네. 동기여가지고 또 이렇게. 알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아 좁다. 네. 다시 한번 오늘 느꼈습니다. 정말 좁고 참 잘 살아야 되겠다. 오늘 한번 다시 또 생각이 드네요. 잘 살아야 되겠다 느낌. 저는 앞쪽으로 이런 식으로 동일한 느낌으로 이렇게 코너만 생기게 그리고 이쪽 머리는 옆장구 느낌이 좀 이렇게 말면 옆이 좀 볼륨이 커져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여기는 안 맞게요. 여기는 안 맞게요. 이거. 이건 안 말고 여기는 앞쪽으로만 살짝 갈 수 있게끔 볼륨 다운하고요. 사이드 느낌이니까 얘만 말게요. 지금 머리 거의 컬감이 많이 없을 거야. 네. 자연스럽게 컬감 살짝만 그 정도. 그리고 곱슬이라 약간 혈감이 너무 잘 나오면 안 되니까 네. 중화할 때 디자인은 조금 볼 거예요. 네. 이 정도 말고 살짝 숙여줄게요. 윗라인은 볼륨 살아야 되니까 다 앞쪽으로 다 맑게요. 앞쪽은 그냥 기본적으로 맑게요. 원래 그 조금 뭐라고 그러죠? 좀 지저분한 느낌으로 컬감을 하려고 했는데 별로 그것보다는 그냥 깨끗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게 전 좀 더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 손으로만 이렇게 살짝살짝씩 만들 수 있게끔 한쪽 라인 요거 띄고요. 좀 너무 펌피가 좀 있으면 안 예쁘니까 그냥 얘는 살짝 옆으로 하고 한 라인 가르마 느낌의 선만 없애려고 이렇게 많은 거예요. 근데 또 남자 머리가 전 너무 다 둥글둥글하면 또 그것도 안 이쁘더라고. 맞아요. 그래서 그냥 지금은 이렇게 라인을 한 가닥 한 가닥씩 섹션을 잡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. 선배 써 줄게. 뭐지? 네, 뭐, 며칠 전에 제가 댓글 남겼었는데 시커브아이 원장님 너무 잘 쓰셔서 샀거든요. 샀어? 네, 시커브아이 이제 블런트 커트 마지막에 이제 다듬으실 때 그거 따라하다가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했는데 제가 진짜 이거는 꿰매야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많이 자랐구나. 네, 그 바닥에 피가 붙죠. 미안하다. 아니요. 근데 내 잘못은 아니잖아. 아 그럼요. 언제 가요? 어디서 하세요? 김선 아저씨 아니 어디 아저씨인지나? 코스염나 아저씨인데. 그 아저씨 코스염 없는데? 나 전화번호 남겨놨어. 나도 그냥 아저씨라고 그래갖고. 네네. 그냥 난 그 아저씨 오면 그냥 편하더라고 그냥. 그냥 그 아저씨한테 사는데 굳이 뭐 가위는 솔직히 어디든 사든 비슷한가요? 솔직히 비슷하진 않지. 왜냐면 가위의 그런 뭐라고 그러지? 네. 장난점이 다 있잖아. 네. 이 정도까지 말아봤고요. 일단 제도포 살짝 하겠습니다. 포인트 드릴게요. 뿌리만. 가위는 뭐. 아 그리고 오늘 좀 닦을 때 네. 가위질 한번 봐줄게. 가위질? 네네. 어떻게 하는지. 네. 좀더 시커도 되겠습니다. 이제는 포모 다 말았고요. 이제 열처리는 자연타임으로 볼 거예요. 자연타임으로 보고 한 15분에서 20분? 그냥 20분 자연타임, 25분 자연타임 25분 보자. 네. 자연타임으로. 내추럴하게 할 거기 때문에 자연타임 20분, 25분 본 다음에 중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지금
허머를 내추럴하게 좀 해봤어요. 오늘 생각보다 제가 열처리도 안 하고 빨리 좀 풀었거든요. 빨리 풀어서 컬감이 아주 심하진 않죠. 네. 근데 이제 포인트 방향만 이렇게 좀 나온다 느낌으로만 저는 했고, 말리는 동작은 이런 식으로 컬감 아래서부터 이렇게 줬고요. 앞머리는 살짝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냥 집에서도 편할 수 있게 손질할 수 있게끔 했고요. 저는 이제 마무리 커트 하고 질감 처리, 뭐 수치는 거 좀 해보겠습니다. 오늘 뭐 어땠어요? 너무 영광이고 너무 좋았어요. 원장님 그 손길 너무 좋아요. 감사합니다. 진심입니다. 진심? 네, 진짜 진심이에요. 진심 괜찮았어요? 네, 너무 좋았어요. 아, 너무 기다릴 시간 많이 와주세요. 저는 숙감 칠 때 지금 투블럭 느낌으로 이렇게 했잖아요. 느낌 했는데 숙감 할 때는 저는 이런 틸링 남자들 머리 많이 쳐요. 가위도 많이 치는데 이렇게 숙가위로 그냥 라인 이렇게 살짝 좀 없앤다 정도 했을 때 좀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옆머리 브랜나로 한번 보겠습니다. 브랜나로 느낌도 조금 더 깨끗하게 좀 해볼게요. 한쪽 옆 라인 다 없앤 다음에 다시 옆 라인 갈게요. 주 5일 정도예요? 네. 언제 언제서? 월목입니다. 안 쉴 생각은 없고? 안 쉬어야죠. 예약 있고 그러면 안 쉬고. 저도 이제 그 배우 좀 하고 있어서 소속사 그분들 이제 오면 쉬는 날도 나가고 뭐 밤 9시에도 나가고. 아, 빡세다. 집이 가까우니까 가능한 거죠. 근데 쉬는 날에 쉬어. 또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. 쉬는 날 쉬고. 네. 손님들이 뭐 네. 이렇게 연예인들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날 해야 되겠지만. 네. 쉬는 날 쉬고. 네. 근데 이제 이건 있는 것 같아요. 5일째 근무에서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, 디자이너가 되면 아무래도 손님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목표잖아요. 네. 더 많이 받고 빨리 성장하려면 초창기 때는 5일째보다는 6일째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6일째 근무하고 이제 조금 손님이 붙었거나 그럴 때는 이제 고객님들한테 말을 해서 6일째로, 5일째로 바꾼다. 뭐 이런 식으로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뒷머리도 조금 더 깨끗하게 올려볼게요. 지금 뒷머리는 중간까지만 이렇게 짧게 했어요. 아주 여기 디렉션에서 잘랐기 때문에 이 라인이 조금 좀 전보다 좀 더 산 느낌이 좀 들죠. 이 느낌 조금 초처리하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. 좀 연결감이 중요하니까. 저는 요즘에 남자 머리 할 때 이 웨이트 느낌을 좀 많이 올리는 편으로 자르고 있는데, 좀 요즘에 느낌이 좀 좋아요. 그 좀 올린다 느낌이 좀 좋아서. 근데 불편하지 않았죠? 네. 좀 올려서. 저도 오히려 올린 게 더 예쁘다고 했어요. 그 전 박서준 머리 했을 때도 확 올리니까 예쁘더라고요. 대신 그 위에 머리 길이가 좀 있어주니까 훨씬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간 세로선을 좀 길게 빼주는 느낌? 근데 윗머리 또 너무 길면. 네. 알죠? 네. 너무 길면 좀 이렇게 투블럭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. 네. 저는 좀 뒷머리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가 너무 다 올렸는데 이렇게 윗머리 이렇게 너무 덮는 스타일 있잖아요. 네. 좀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 하고 싶은 스타일 중 하나여가지고. 모르겠어요. 저는 안 예뻐요. 그런 머리 자체가. 그런 머리도 안 예뻐서 안 하는데, 만약에 하고 싶으신 분, 그런 스타일을 원하시는 고객이 있으면 정말 얼굴이랑 이런 선 보시면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저희 사무실은 거울이 없는데 카메라 각도가 거울이 있는 각도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계속 돌리면서 지금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조금 더 자를게요. 오케이, 옆 라인은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질감 처리 중간중간에 조금만 해볼게요. 거의 좀 전에 질감 처리를 제가 거의 안 했어요. 왜냐면 곱슬머리 느낌에서 질감 처리를 하면 포모가 잘 나오긴 해요. 질감 처리를 하면 숫가위 같은 거 이런 거 치면 잘 나오잖아요. 네. 그렇잖아요. 그런데 포모를 하고 나왔을 때 좀 이런 컬감은 더 있는데 말려보면 더 날려요. 그런 느낌이 좀 가진 적 있어요. 네.
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너무 숨 많은 사람 제외하고는 이렇게 끝나고 좀 숟가위로나 가위로 이렇게 좀 치거든요. 느낌은 그래서 무겁다 느낌 정도만 살짝 잡으시고 원하는 느낌의 질감 살짝 정도 주겠습니다. 근데 윗머리는 너무 그렇게 숨 많이 안 칠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선생님 같은 머리에는 이쪽 라인도 근데 지금은 C컬인데 만약에 S컬이 남자분들 들어갔을 때 사실 질감 처리할 때 지금 좀 포인팅을 하면 컬이 걸려있으면 이제 길이가 잘리는 느낌? 네 그런 건 분들은 만약에 S컬 같은 걸 하려고 하면 미리 그냥 머리가 조금 펴져 있을 때 질감 처리하는 게 더 유리하죠. 뭐 근데 답이 있을까? 자꾸 길이가 나가더라고요. 그 세로로 자르려고 해도 컬이 걸려있으면 컬이 많이 걸려있으면 길이가 나간다. 근데 어떻게 보면 길이는 동일해도 질감 처리할 때 조금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질감 처리를 숱이 너무 많은 사람들 있잖아. 네. 그런 사람들은 통통 튀는 머리가 있거든. 네. 이렇게 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. 그런 사람은 기장이 나간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좀 그런 거는 내부 구조에서 좀 더 많이 없는 편이에요. 아예 그 부분을 정해버려요. 저 같은 경우는. 네. 그러니까 인터널 구조에서 이 부위는 너무 뜨는 부위, 이 부위는 짧게 커트가 제일 처음부터 디스커넥션이 들어가고 덮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인감을 많이 없애고 형태를 만든 다음에 길이감을 놔두고 그 길이감에서 포인트 느낌만 살짝 하는 편이거든요. 이해가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것도 이해 좀 힘들겠다. 그렇죠. 특히 여자 머리에서는 그 미디움 라인에서 빼시는 걸 많이 봤는데 남자 머리에서는 한 번도 모르겠구나. 어디는 확 없애버리고 덮는 그런 스타일을 제가 본 것 같아요. 기억해서 그거 내가 다음 한번 해야 되겠다. 그쵸? 근데 질감 처리를 할 때는 지저분해진다 안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것 이런 쪽으로 다가서는 것도 지금 되게 중요하고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중요하고 근데 이거는 노하우가 좀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. 어떤 꼭 지금처럼 저처럼 무조건 하세요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. 네. 기술은 사람은 누구나 다 틀려 머리가 그런 거는 많이 경험해보고 자기가 또 생각하고 형태를 좀 만들다 보면 개인적으로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런 식으로도 하나 하고 이렇게 속 라인을 아예 없애서 이런 라인 같은 경우 중간에 한 1~2cm 정도는 아예 없애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게 해서 어차피 덮여지니까 그렇게도 자르기도 하고 아니면 슬라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. 네, 네. 아주 예민하게 그냥 길이감은 남겨두고 한 올한을 자른다는 느낌으로 컨트롤 하면 좀 그런 느낌이 좀 나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. 이건 또 사람마다 다 틀려서 이건 참고 부탁할게요. 이제는 저는 좀 브렛나루나 이런 거 깨끗하게 면도도 좀 할게요. 아니면 그래도 크림 정도는 발라줘야죠. 왜냐면 뭐 클리퍼로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레자날 같은 경우 면도기 이렇게 살짝 손님 할 때 이렇게 로션 발라서 하는데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은 꼭 발라요. 살이 그래야 좀 쓰라리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제 잔털 정도 없을 때는 그냥 뭐 합니다. 면도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목 같은 데 있잖아요. 면도 해주면 도로꼬날 같은 걸로 해서 손님들 되게 좋아하던데 나는. 그렇지 않았어요? 면도 해줘요? 그러니까. 근데 우리가 면도 하는 게 얼굴 라인만 털 있죠? 그냥 털이라고 할게요. 털 느낌만 안 하면 돼요. 목선하고 이런 머리로 연결되는 데는 저희는 다 면도해도 돼요. 우리는 무조건 면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
저희도 눈썹 같은 데는 이렇게 하잖아요. 그렇죠? 근데 남자들은 좀 이렇게 면도 깨끗이 해주잖아요. 그랬나루나 특히 이런데. 네. 기분이 나는 되게 좋더라고. 얼마 전에 이발소 갔다 오셨어요. 아 근데 원래 나도 브렛나루 정도는 면도 해줘. 원래. 손님들 되게 기분 좋아하던데. 저 너무 좋은데.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면 좋아요. 근데 하이맥스 이런 걸로 해도 깨끗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면 더 깨끗할 것 같아. 아무래도 선 자체가 이렇게 좀 깐듯한 느낌으로 네. 짜릿한 느낌이 있어. 털고 이제 왔었다 한번 발라볼까요? 지금 현재 머리가 약간 펌을 해서 윗라인이 살짝 이런 식으로 살긴 했는데 이 느낌을 조금 더 살리는 느낌으로 손동작이 들어가면서 왁스를 발라볼게요. 근데 오늘은 뭐 해요? 오늘 이제 치과 갔다가 그거 한 거야? 이제 교정. 아 교정했어요? 속으로? 네. 아니 이제 끝났는데 정기 검사. 저는 왁스는 소프트 왁스 그냥 바를게요. 자. 너무 잘생겼다. 신촌? 네. 오늘 주제는 신촌? 주제를 뭘로 하지? 신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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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추럴 신촌? 연예인 이름을 하나 넣어서 괜찮아. 연예인 머리? 제가 이제 유튜브 검색했을 때 연관으로 뜨니. 아 그래? 아니 근데 너무 연예인 팔아먹어. 좀 별로다. 네 오늘은 실패 스타일로? 네. 다 팔아서 저희만 안 팔면 상관. 아, 언젠간 알아주는 날이 오지 않겠어? 그렇다. 조금 더 살릴게요. 좀 생겼대요. 스프레이도 조금 뿌릴게요. 저는 오늘 내추럴 이런 스타일을 내추럴 심표 머리 펌도 한번 해보고 약간 투블럭으로 형태감을 좀 만져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헤어는 괜찮아요? 아, 너무 고맙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올 거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또 뵐 건데요. 모델 신청하시는 분 있으면 제 개인 카톡 남길 테니까요. 개인 카톡 꼭 주시고요. 다음 이 시간에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